초파리에게도 오르가슴이 있을까? 나는 곤충에게는 오르가슴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물론 오르가슴을 수컷의 사정과 동일시한다면 초파리에게도 당연히 오르가슴이 있지. 하지만 통상적으로 오르가슴 개념은 사정과 같은 생리적 측면뿐 아니라 성적 쾌감의 절정이라는 심리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잖아. 나는 곤충과 같은 소위 하등동물에게는 성적 쾌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자칭이긴 하지만 명색이 진화심리학자인데 뇌피셜로만 영상을 만들기는 싫어서 논문을 뒤져보았지. 2018년에 출간된 이 논문을 보고 나니까 곤충의 오르가슴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겠더라고. 이 논문은 초파리에게도 성적 쾌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그런데 쾌감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따라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 이 문제부터 대충 해결하고 넘어가자. 인간에게 쾌감과 불쾌감은 의식적인 느낌을 동반해. 초파리에게 의식이 있을까? 오르가슴에서 시작했는데 의식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에서 막히면 곤란하잖아. 이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쾌감 개념을 일상적인 용법과 상당히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 뜬금없어 보이지만 눈 이야기를 해보자. 눈은 뭐지? 통상적으로 눈이라고 하면 흰자, 검은자, 동공, 수정체, 각막, 망막 등으로 이루어진 신체 기관을 떠올리지. 이런 식으로 눈을 정의하면 초파리에게는 눈이 없어. 하지만 눈을 훨씬 폭넓게 정의할 수도 있지.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같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주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신체 기관으로 정의해보자. 그러면 초파리에게도 눈이 있어. 마찬가지로 쾌감 개념을 아주 폭넓게 정의할 수 있어. 심리학자는 쾌감 중추 또는 보상 체계와 쾌감을 동일시하기도 해.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파고들자면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대충 정리하고 넘어갈게. 진화생물학을 끌어들여보자.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확률을 높이는 신경회로를 쾌감 중추 또는 보상 체계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쾌감을 아주 폭넓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이 논문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쾌감을 정의한다면 초파리에게도 쾌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초파리 수컷은 사정을 할 때 성적 쾌감을 느낀다는 거야. 느낀다는 말을 쓰니까 상당히 이상하지만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 주자. 쾌감을 동반한 사정이라면 오르가슴이라고 불러도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 이 논문에는 오르가슴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내 생각은 그래. 이 연구를 소개한 기사에는 오르가슴이라는 단어가 따옴표 속에 등장해. 고정 댓글에 이 논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적어놨어. 거기에는 만화도 있어. 학술지에서 만화로 요점 정리를 한 건 처음 보네. 논문 읽는 게 부담스러우면 이 만화라도 한번 보자. 그런데 만화 요약은 너무 만화스러워서 실험 과정을 이해하기는 힘들 거야. 논문을 읽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만화는 너무 거시기하다면 뉴 사이언티스트에 실린 이 기사를 보면 돼. 실험 과정을 어느 정도 설명해놨어. 변태 같은 과학자들이 초파리를 개조해서 빨간 빛을 쐬면 사정을 하게 만들었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엄청 골 때리지만 논문을 잘 읽어보면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개조된 수컷 초파리들이 사정 삼매경에 빠져서 그 좋아하는 술을 마다했다는 거야. 사정이 주는 쾌감을 맛보기 때문에 굳이 술로 마음을 달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지. 더 과학적으로 보이게 표현하자면 사정을 하면 쾌감 중추 또는 보상 체계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야. 초파리의 알코올 중독 문제도 흥미롭긴 한데 나는 당장은 오르가슴에 집중하고 싶어. 궁금한 사람은 이 기사부터 보면 될 거야. 초파리 수컷도 인간 남자도 사정을 할 때 큰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그렇게 진화한 이유는 사정을 해야 번식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거야. 이건 초파리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야. 이 실험은 수컷에게 왜 오르가슴이 필요한지에 대해, 즉 오르가슴의 기능 또는 목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 짝짓기 전체 과정 중에서 사정할 때 성적 쾌감을 가장 크게 느낀다면 사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미래에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 그러면 번식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사정할 때 성적 쾌감을 크게 느낀다면 하던 짓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면 첫 발사 후에 곧바로 철수하는 것보다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미래의 교미 행동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 도대체 수컷에게 오르가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했던 나에게
약간의 서광이 비추는 느낌이야. 뉴 사이언티스트의 기사는 암컷 초파리도 섹스를 할 때 쾌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마무리를 했어. 2018년 인터뷰에서 이 연구를 수행한 과학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했어. 6년이나 지났으니까 암컷 초파리의 오르가슴에 대한 논문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라고. 나도 찾아내면 동영상 한 편 만들어 올릴게. 오르가슴이 없는 동물을 찾으려면 이제 편형동물을 살펴봐야 하나. 편형동물에게도 오르가슴이 있다는 논문이 있다면 진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야겠지. 나는 적어도 단세포 동물에게는 오르가슴이 없다고 믿고 있어. 단세포 동물에게도 오르가슴이 있다는 논문을 발견하면 정말 깜짝 놀랄 거야. 노파심에서 한마디 덧붙여 볼게. 쾌감 개념 또는 오르가슴 개념에 대해 엄밀하게 정리하려면 온갖 골치 아픈 철학적, 과학적, 개념적, 이론적 문제들과 씨름을 해야 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초파리 수컷의 소위 오르가슴을 다룬 이 논문을 보고 오르가슴 또는 성적 쾌감에 대해 속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오르가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부터 오르가슴이라는 주제가 재미가 있네.